네, 마켓리더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상성비서님하고 1부, 2부 통으로 한번 가보는 날입니다. 2부는 투자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는 시간인데요. 아, 우리 상성비서님께서 예. 바라보는 글로벌 혁신기술 뭐 요즘 많이 이걸로 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한번 주제 먼저 한번 보고 예. 말씀해 가시죠. 예. 네. 자, 나스닥 초급등, 무슨 뭐, 나스닥에 이제 버블론이 생기느냐, 뭐, 버블이 아니고 이제 가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역사적 전고점 경신이라서, 여기서 뭐, 잠시 좀 조정받아도 할 말 없는 이 시점에, 네. 또 트럼프 대통령 한번 이렇게 불뚝불뚝 거리니까 200포인트도 빠질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시점에, 예. 또 리스키한 견해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나스닥 버블론, 버블론이라면 흔히 말하는 지금이 버블이란 주장입니까? 아니면 버블로 간단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제. 아, 예, 먼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네. 버블이면 터지지 않습니까? 네. 버블은 반드시 터지기 때문에 피해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20년, 21년 이 기술 혁신 기업 이런 혁신 기업들이 대단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 방향, 그 나스닥이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나스닥 버블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핵심은 최근에 실제로 나스닥 버블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사기꾼들은 그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진 않고요. 사기꾼들이 의심하는 사람을 사기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아, 그래요? 예, 예. 의심하는 오. 사람은 의심만 확인시켜주면 맹신자가 되거든요. 아하. 근데 최근에 이제 다우, 이 나스닥 보면 그,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S&P 500과 나스닥 100을 지수를 비교한 건데, 2000년에는 3배 정도가 높았었는데, 네. 최근에 지수만 보면 약 2.7배 정도 되니, 어느새 버블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즉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의심을 확신으로만 바꿔주면 간단하거든요. 네. 근데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이 그 주식을 샀잖아요. 아마존 주식을. 근데 아마존 주식이 2005년에 $37 하던 주식이 현재 얼마냐면 $1,950 정도 합니다. 그렇죠. 미치지 네. 않고선 이건 살 수가 없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이 또 어떤 분입니까? 세계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그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식을 샀다는 자체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인간 지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2000년과 2019년에 나스닥과 그 S&P 500의 수익 비교입니다. 수익 비교. 예, 2000년에는 네. 즉 나스닥 주식이 S&P 500의 수익은 7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켓캡은 44%를 차지했었습니다. 7%밖에 되지 않는 주식이 44%를 차지했었고 지금은 수익 부분에서는 29% S&P 500 기업의 29%를 차지하지만 시가총액은 2000년보다 떨어졌습니다. 36%. 상당히 시장이 질적으로 좋아졌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마가라고 아시죠? 마가.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제 구글을 빼고 나머지 세 개 기업은 시총 1조 달러 기업입니다. 요즘 마가가 유행이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도 마가인데.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죠. 역시 네. 상식이 뛰어나신 수장님. 즉 시총 1조 달러는 거 우리나라의 GDP가 1.6조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의 GDP가 약 3천억 달러라는 걸 비교하면 네. 애플 아마존만 합쳐도 대한민국보다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이게 뭐냐면
미래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과거의 굴뚝산업, 현재 S&P 500 기업의 PER을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네. 2000년 나스닥 버블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냥 닷컴, 뭐 웹사이트 하나 열어놓으면 그냥 올랐지만 지금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실체가 다 있고 실적과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장성이 한 단계 더 레벨 업되기 위한 기술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예, 그 자율주행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제 시장에 나와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기술 때문에 대형 버블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S&P 500보다는 나스닥 기업에, 기술 혁신 기업에 더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미선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나스닥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신 그림, 2000년도나 2019년 인컴 대비 네. 시가총액 비중 이런 걸 보니까 나스닥 참 좋은 시장이 됐네요. 네. 그런데 이 나스닥에 관해서는 키움 증권의 유동훈 이사님도 엄청나게 예. 좋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 두 분 한번 붙여놓으면 볼만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 저희가 이 마켓 리드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키움 증권에서 많은 앵커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를 갖다 진행을 맡기셨을까? 라고 한다면은 제 나름대로 생각은 여기서 어떤 진행 이상의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시고 저는 자꾸 오늘 딴지를 한번 걸어볼게요. 예, 괜찮습니다. 미소님 말씀하시는 예. 논리 전개에 딴지를 한번 걸어보겠는데 예. 자, 워렌 버핏이 예. 아마존 못 산 걸 갖다 후회한다 했는데 네. 우리 할배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애플 뒤늦게 샀다가 지금 들리는 소문에 그거 물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애플을 산 건 털고 나왔는가? 아닙니다. 애플을 산 건 2017년에 샀고요. 2017년에 샀고. 그다음에 2017년에 주가나 지금 주가나 차이가 별로 별 없습니다. 별 차이 없어서 예. 터지고 있지는 않다. 예, 그리고 애플이 주당 $0.72를 배당하고 있거든요. 배당 수익만 해도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 애플이 대주주가 지금 현재 거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애플이 최근에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즉 애플의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아이폰 매출이 애플이 미래가 아니라 결국 iOS를 깔려있는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걸 좀 더 멀리 본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아마존을 못 산 걸 후회한다 하니까 예전에 애플도 생각나고 예. 지금 우버가 지금 IPO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우버에 대해서는 또 워렌 버핏 옹원 쉽게 손은 안 나가나 봐요. 그렇게 그 연배와 그 평생에 걸친 투자 패턴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예. 넘어가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하다가 컨셉으로 꼽으셨습니다. 예. 미국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얘기예요? 사실 안타까운 건 우리에게는 사실 자율주행이 지금 아무도 체감하지 못하고 먼 나라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본이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4일입니다. 근데 7월 24일에 일본은 어떤 정책을 이미 2012년에 발표했냐면 자율주행 택시를 선수촌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선수촌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네. 그걸 작년 운전수 없는 예, 운전수 아예 없는 작년 8월에 그걸 시험을 실시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 정부는 2022년에 일본 전체 교통 시스템에 자율주행을 직접 투입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음흠. 그럼 왜 2022년이냐면 베이징 올림픽이 2022년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중국도 선수촌이나 시범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즉 아시아 지역에 기술 패권을 놓고 싸우는 격인 거죠. 그런데 네. 한국의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지금 뭐 그 원래는 가장 앞서서 이렇게 도입해야 될 게 완성차 업체들이 그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완성차 네. 업체인 현대차 같은 경우 글로벌 전체 업계에 비교할 때 가장 하위권에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안타깝죠. 예. 그러면은 꼭 우리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투자의 기회는 꼭 국내만 국한되는 거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갖다가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분야?
과거의 다우지수 버블을 생각해 보면요. 다우지수 버블이 그냥 주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에 없던 기술들이 등장했고 그 기술들이 도대체 수익을 얼마나 낼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버블이 생겼어요. 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비행기, 라디오 방송이 대공황 때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현재는 자율주행이라는 거, 우리가 과거 전격 Z작전에서 봤던 그런 차가 나온다 생각해보면 그 키트카는 그 차? 예,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인데 네. 자율주행이 차만 자율주행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5G 네트워크, AI, 그 다음에 밤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적외선으로 그 네, 인간을 그 감지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운전하다가 내가 쓰러졌을 경우를 생각해보자고요. 네. 지금은 운전수가 나를 깨워서 병원으로 가지만 자율주행차가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운전만 하면 내가 크게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부에서 나를 내가 이 탑승자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이미 AI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모든 제반 기술이 갖춰진 상황에서 차라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런 기반 기술이 갖춰지려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기본적으로 또 차라는 걸 보면 인간의 차가 95%는 항상 주차장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주차장에 놓고 가져오느냐 그러면 택시비가 비싸기 때문인 거거든요. 주차비도 비싸고 택시비도 비싼데도 끌고 나와요.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이 자율주행 공유 차량 시스템에 얹혀졌을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 차값이 비싸질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버 너희들 택시 요금 더 내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높아 그랬더니 우버가 한 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택시 요금과 운전사 택시 요금 같이 내니까 비싼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왜 택시 기사의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하려고 하느냐는 노령화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인구가 다른 생산 쪽에 가면 그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제반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시점에는 주가는 이미 많이 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이 시스템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버블이란 용어 자체는 예.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게 너무 턱없이 높게 높은 가격을 걸려면 버블이라 하는데 예. 만약에 지금 미선님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이 오고 예. 그 정도까지 어떤 자율주행의 기술과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다면은 예. 그러면 세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던 예. 그게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자, 중간에 많은 또 이제 딴지를 걸어볼게요. 가장 이제 그쪽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예. 갖다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만에 하나 무슨 뭐 올림픽 선수촌 같은 데서 예. 자곤자곤 가는 차야 큰 사고 있겠습니까만 예. 다들 뭐 길 좋을 때는 한 시속 100, 한 200도 한번 밟아보고 싶은 예. 사람 몇 군데 이런 가운데 아니면 복잡한 도심에서 사고란 게 없을 수가 없는데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언젠가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어릴 때 봤던 영화에서 봤던 게 다 예. 세월이 지나면 현실이 되잖아요. 네. 그럼 아까 일부 말미에 말씀하셨던 자본의 논리 측면에서 예. 자본의 논리 측면에서 이쪽 4차 산업혁명 뭐 AI 자율주행 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현실적으로도 좋은 기업인데도 돈이 안 몰려서 못 오른 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본 측면에서 또 한번 예.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켜 보신다면 예, 먼저 앞부분에 먼저 말씀하신 소장님이 버블은 나쁜 것이라는 그 부분도 잠깐 네. 언급하겠습니다. 나스닥 버블이 터졌습니다. 지구가 망하든 미국의 경제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2000년에? 예, 그 예. 버블에서 터졌지만 그 살아남은 기업들이 현재의 기술 기업들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야후, 페이팔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버블 상황, 나스닥 버블 상황에서 투자받고 혁신 기업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코스닥 버블이 터졌을 때도 터진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은 많습니다. 리니지, 그 다음에 뭐 NHN, 다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버블이 형성되는 것은 원래 나쁜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에 돈이 몰리면서 그 몰린 돈이,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가치 없는 것들에 몰리는 게 버블이거든요. 오케이. 그 안에서, 예. 네. 그 안에서 그러면 버블이 형성되면
거기에 모험자본이 되고 모험자본이 기업이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중에 반드시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 기술혁신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버블이고요. 버블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시에 모아들면 그냥 다 아무거나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런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리프트라는 예, 공유업체가 예. 이제 IPO 됐는데 미국에 5달러도 안 되는 기업이 리프트라는 단어가 썼는데 그게 8배, 20배까지 올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리프트와 같은 기업인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버블이 일종의 버블인 거거든요. 아, 미국도 그러구나. 예, 예. 우리나라 뭐 테마주하고 비슷하게 가는구나. 예,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법적인 미비는 기술이 없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 기술이 완성이 되면 법은 알아서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었고요. 다만 그 기술이 인간의 해악을 끼치거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막겠죠. 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근데 자율주행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의 관점에서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될 거냐. 과거 미국을 보면 자본의 주류는 끊임없이 바뀌어왔습니다. 자본의? 예, 주류는. 네네. 그러니까 1900년대 1차 자본의 주류는 결국 철도회사, 철강회사, 자동차회사였거든요. 네. 이 기술이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보화 기술로 넘어왔고요. 현재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는 구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문제는 1940년대 자본이나 1900년 자본이나 지금 자본이나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50년 동안 그 자본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듯이 문제는 이 자본의 주류가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의 혁신기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자율주행 차량이 한국에 왜 먹히지 못하냐면 자율주행 차량을 결국 도입하는 것은 차량 공유 시스템인데 이게 택시업계에 막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도 어려운 구조가 돼버리면 결국 이게 오랫동안 막히죠. 과거 2007년도에 애플이라는 스마트폰이 나왔지만 한국은 스마트폰을 2009년에 도입했습니다. 왜? 그건 다 아시거든요. 어떤 특정 기업이 스마트폰을 만들 시간까지 그 시간을 벌어졌을 거거든요.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도 새로운 일자리가 사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 자본에서 가장 큰 건 한국의 산업 자본이나 미국은 금융 자본이고요. 네. 금융 자본은 오로지 수익을 원합니다. 즉 구글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오너가 기업을 독점하는 것 같지만 구글이라는 기업도 기관 투자가가 독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금융 자본이 대주주가 때문에 금융 자본은 수익 배당을 위해서 끊임없이 더 시장을 형성해야 되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의 관점에서 봐도 혁신기업이나 그런 기술적인 진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예. 앞으로 나스닥 쪽에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예. 그렇다면 뭐 다우나 S&P 500보다 나스닥 쪽으로 눈을 돌릴만 한데 예. 종목 고르기도 힘도 들고 잘 모르겠으니 그냥 예. 나스닥이 그냥 투자하는 상품을 갈까요?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그 관련 업종을 찾아가는 게 나을까요? 사실 요즘은 개인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뭐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자기가 충분히 그 공부를 했다면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아예 미국에는 다양한 ETF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ETF. 예. 가령 뭐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드라이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 ETF에 직접 투자해서 되고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뭐 미래나 키움에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 차원에서 그런 액티브 종목들을 따로 모아는 펀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배당 많이 하는 미국 배당주를 따로 모아는 펀드, 그다음에 요즘엔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모아는 펀드 이런 펀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펀드에 그 직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지금 미소님은 거의 2000 지금 시점에 예. 그 2000년 다크버블 무너지던 그 레벨을 갖다가 올라 그까지 다 와 있는데 이미 예, 예. 이제 2000년 같은 그런 버블은 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시는구나.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버블 붕괴는 첫 번째 신용 위험에서 나옵니다. 신용 위험. 예, 신용 위험. 네. 근데 나스닥이나 과거 2000년 나스닥 버블이 커졌지만 경제 위기 2008년보다 작았던 이유는 주식 시장의 신용은 적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2000년과 2019년의 나스닥 기업들을 보면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기술 진보들. 그다음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가령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볼게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1위가 뭐 도요타고 2위가 벤츠고 하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저 밑에 10위나 9위권에 있어도 현대차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포션이 있었습니다. 네. 포션은. 그런데 네.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런 기술혁신 기업에서는 1등 아니면 나싱입니다. 점점 그 예. 세상이 그렇게 돼가죠. 네. 그런데 1등 네. 기업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미국 나스닥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들 기업은 수익성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은 이해가 옵니다. 예. 2000년 다크버블이 무너져서 한 2003년까지 힘들었던 그 시기 대비 지금 시장은 굉장히 질적으로도 좋아졌고 구성하는 종목들을 이루는 기업들의 어떤 뭐랄까요 능력도 예. 그렇다면은 차트만 보더라도 그 나스닥과 우리 코스닥은 굉장히 차별화되는데 예. 우리 코스닥은 여전히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기업들만 모여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코스닥은 저도 코스닥 인덱스를 최근에는 나름 이제 제 고객이나 주변 사람들 네. 추천을 하는데 네. 우리 코스닥의 핵심이 지금 현재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예. 근데 지금의 매기는 미국의 나스닥을 보면 바이오가 아니라 이 IT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을 보면 그렇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IT 기업이 한국에 죄송한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핵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을 납품할 수 있는 부품 기업은 그나마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되고요. 또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 네. 삼성전자가 사실 코스닥은 아니지만 코스닥은 아니지만 그래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유럽 지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요? 예. 특허? 그런데 예.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왜 자율주행 관련 특허가 그렇게 많냐면 2016년에 하만 아시죠? 네, 네. 하만 스피커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하만은 자율주행 관련 전장 사업을 확실하게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전자장비? 예. 네, 예.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허를 공유하게 됐고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과 합산되면서 좀 더 시너지가 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자율주행이 되면 다양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도 하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 코스피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사실 코스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네. 해보고 예. 다만 이제 나스닥 부분에 향후 더 올라가면 연관성은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죠. 코스닥 지수는 사실 지금은 이 바이오 업종에 편중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바이오가 아니라 IT 쪽에 투자자들도 좀 더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중국장이 열렸는데 네. 그나마 뭐 약보합이에요. 네. 거의 뭐 마이너스 0.38포인트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시장 흐름입니다. 공포에 젖을 건 아니고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달러원 환율 할 것 없이 조금은 우리가 아직은 어제 반영 못한 걸 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예. 들긴 듭니다. 예. 자 미소님 오늘 이렇게 또 채널 K를 통해서 뭐 많은 분들이 상승 미소님을 알고는 계시지만 또 이렇게 또 이런 자리로 통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참 애매하고 난감한 시점이에요. 예, 우리 투자자 분들한테 이 한마디 꼭 전해드리고 싶은 코멘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에 팔아야 좋게 팔 수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얼마에 판단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전부 다 그 특정 시점에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항상 개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내 전체 자산의 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불안하니까 그냥 높이시고 그다음에 주변의 이야기를 차라리 시세판을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어차피 세상은 발전합니다. 발전을 하지만 신용 위험이 없는 것, 즉 은행의 위기, 그다음에 레버리지로 인해서 이런 신용 경색이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 이런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 올라가니까 좀 차분하게 멘탈 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불안할 때는 이렇게 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시장에서 본인의 돈이 들어가 있고
이제 포지션이 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몸과 마음은 긴장 상태죠. 예, 예, 맞습니다. 그걸 갖다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셔야 된다는 뭐 하는 말로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예. 그래요. 오늘 상성미 선생님 나와 주셔 가지고 조금 이렇게 당황하기 쉽고 좀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그래도 차분하게 한번 시장을 들여다보고 이 와중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또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